오늘은 항암 치료에 널리 쓰이는 운지버섯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버섯이 바로 이 운지버섯이고, 마치 구름이 연상이 되고 뭉쳐서 난다 해서 구름버섯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자연적으로 고사된 나무나 인위적인 벌목으로 인해 여러 종류의 고사목에서 균사가 발생하게 되고, 색깔은 흑색과 회색, 황갈색, 암갈색 등이 있습니다. 운지버섯은 상황버섯과 영지버섯에 뒤지지 않는 항암 성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미는 밍밍하면서 약간 달고 차가우며 간과 폐신장에 작용됩니다. 주요 성분에는 11종의 포화지방산과 9종의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18종의 유리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강장과 면역, 항균 해독 이뇨 등의 다양한 약리효과 때문에 민간에서나 한방에서 오랫동안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운지의 다당체는 항종양성분들이 풍부해 항암치료제로 특화가 되어 있고, 간세포 손상을 억제작용이 보고되어 항암제 및 간염치료제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특히 언론 보고에서 운지버섯 추출 성분 중에 폴리사카라이드 성분이 전립선암의 발달을 놀랍게도 100% 억제한다고 발표가 되어 큰 화제를 끌기도 했습니다. 실험 주요 내용 중에 전립선암이 생긴 동물에게 운지버섯 추출액 폴리사카로이드를 20주 동안 먹여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폴리사카로펩타이드를 먹인 실험 동물은 종양이 전혀 생기지 않았고, 먹이지 않은 동물들은 종양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암세포에 대해서 유별나게 독성작용을 나타내어 암세포 성장을 저지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로 인해 운지버섯 성분을 추출해 치료한다면 전립선암이 생기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을 비롯 신장 및 방광에도 이로운 작용이 있음을 분석하고, 운지 추출액으로 음료와 약으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 간암연구소에서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는데, 운지버섯 다당체가 신체 내 간 수치를 정상 수치로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혈액생화학 실험에서 간암 종양 환자가 운지 다당체를 수개월 복용한 뒤에 종양이 축소가 된 치료 사례가 있기도 했으며, 간암에 대해 일정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지버섯은 간세포 손상과 전이를 막아 간암과 간염, 지방간 등의 간질환 치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신라대학교에서 동맥경화지수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 30에서 40% 낮추는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운지버섯은 사철 채취가 가능하지만 약효가 왕성한 가을이나 겨울에 채취한 것이 약성이 좋습니다. 채취해온 것은 깨끗이 씻은 후 이물질을 제거하고 며칠 햇볕에 건조를 시킨 후 15에서 20g 정도의 물 1리터 조금 넘게 붓습니다. 특히 운지버섯은 맛이 밍밍해서 별맛이 없기 때문에 감초나 대추를 넣으면 찬 성질이 중화가 되고 맛이 조금은 나게 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이고 물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여줍니다. 이를 같은 방법으로 물을 붓고 다시 재탕해서 그 두 번 끓인 물을 모두 한 곳에 혼합하면 됩니다. 달인 액은 유리병에 넣은 다음 냉장 보관하고 하루 2, 3회씩 식전에 따뜻하게 데펴서 한 컵씩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지버섯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성질이 서늘해 몸이 차가운 분들은 설사나 복통, 복부팽만 등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